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장연아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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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코리안 리드 AIA 생명입니다. 조금은 생소한 것 같은데 그 재보험사와 외국계 보험사인데요. 이 두 개에 대한 첫인상 한번 우리 전문가 황보민 씨께서 한번. 네, 근데 네네. 저도 코리안 리는 좀 생소한데 AIA 같은 경우에는 네? 자다가 TV 켜놓고 잠들면 네네. 항상 나오는 광고. 그렇죠. 예, AIA 맞아요. 생명 광고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AIA는 지나가는 네. 얘기로 좀 이렇게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네네네. 코리안 리는 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네네. 계신 동포분이신데 애국심이 너무 투철하셔가지고 닉네임을 이제 코리안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성을 쓰시는 코리안이라는 네네. 예명을 쓰시는 이제 아. 이한국씨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인 줄 알았죠. 제가 이렇게 이한국씨 몰랐는데 이게 근데 재보험사라 그러니까 또 재보험도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총체적으로 좀 미궁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저는 방송을 시작하는 그러면 상황입니다. 한번 그것에 대해서 미궁 속을 풀어줄 우리 선생님께서 그 재보험이 무엇인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코리안 리가 ECLEE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RE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보험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는 네,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일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보험을 들죠.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뭐 기후보험 같은 걸 많이 들어놨는데 갑자기 기상 대이변이 일어나게 되면 보험사가 파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들 또한 본인들의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시 또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들의 보험이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최종 안전판 역할을 진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납부했는데 보험사가 망해버리면 많은 서민들이 또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하고 관리하는 산업이다. 알겠습니다. 자,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좀 학생들도 생소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데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아, 네. 사실 무작정 코리안 리와 AI를 내밀었을 때 그 조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I 이제 저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이게 또 그렇게 해서 정보를 알려주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땐 취향 저격에 있어서는 좀 역대급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역대급 결과? 네. 코리안 리 사람 이름인 줄 아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분명히 있다니까 이게.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뭐 이시성에 가진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아, 그렇죠. 네. 이한국 씨. 자,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캠퍼스 특파원 정영환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코리안 리 재보험대 AIA 생명보험입니다. 네, 항상 느끼는 건 몸을 굉장히 흔들게 최양락 씨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정영환과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둘 다 취업할 수 있다면 그 중에서 저는 코리안 리 재보험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코리안 리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AIA 보험 회사도 되게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코리안 리 재보험 회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보험 회사로 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설명을 좀 한번 봐요. 또 부수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코리안 리가 AIA 생명보다는 좀 더 앞으로 제가 취업하기에는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코리안 리 같은 경우는 재보험이잖아요, 말 그대로. 재보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닌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업을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에 있어서 거래 규모도 상당히 크고 또 그 보험 시장에서 많은 입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코리안리 재보험이 연봉도 그쪽 재보험 쪽이 연봉을 쓰다 들었고 이 친구 쪽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코리안리. 네. 제 룸메이트인데 재보험이 네. 금융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아, 금융 전공이면 블루오션인 것도 있고 이따가 연봉 질문 시간 기대가 됩니다. 그러게요. 아, 오늘 또 생소하잖아요. 네, 생소하죠. 생소함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코리안이요. 어떤 이유로 생소할수록 연봉이 높아. 아, 들었을 때 연봉이나 복지혜택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고 스스로 되게 고효율의 업무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I 생명보다 코리안이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제가 방송을 좀 하면서 이 취향 저격의 3대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되게 모기업이 대단한 대기업일수록 네. 두 번째, 글로벌 기업일수록 세 번째, 광고를 많이 접한 기업이 무조건 이긴다라는 나름대로의 법칙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또 저희 중앙대학교 강의실과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네. 30명을 조사한 결과 네네. 이 법칙을 최초로 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냥 그 법칙이 아니었던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저만의 법칙이라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칙을 지가 만들었으니까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네. 짜잔! 네, 결과 해석해드리자면 네네. 코리안리 재보험 17표 그리고 AI 생명 13표로 코리안리가 좀 더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저는 잘 몰랐어서 몰랐는데 어제 코리안리가 이긴 거 보니까 왜 선호하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의외로 제가 좀 느낀 거는 AIA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국제적이고 유명하잖아요. 근데 보험회사라는 분야가 그렇게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진 않더라고요. 뭐 연봉이나 안정성이 있어서. 반면 이제 재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코리안리가 강하게 뭔가 주둔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네네네. 해서 블루오션 같은 느낌으로 친구들이 생각한 게 영향을 네네. 많이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형. 사실 저는 보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네. 친구들이 이제 이성관계에서의 들은 보험을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장관이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여자친구나 네. 남자친구가 있는데 네. 이제 딸은 이제 썸녀나 썸남이 생겼을 때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나 보험 들었어 이렇게 그거,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옳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런 보험 따위 절대 들지 않는 남자 네. 그런 보험 따위 절대 들지 않고 당신에게 올인하는 남자 강백수입니다. 네. 백수의 너트! 네. 먼저 코리안리부터 한번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네. 제가 스포츠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스포츠 네. 좋아요 좋아요. 육상이나 수영에서 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고 네. 그리고 올림픽 결승 무대까지 올라갔으면 대단한 선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만큼 대단한 기업이 코리안리입니다. 오. 아시아 1위, 세계 9위. 대단하네요. 네. 아시아 1위. 2013년도에 이제 세계 재보험 업계에서 네. 9위에 진입을 했고요. 아시아에서는 당연히 1위라고 합니다. 오, 대단합니다. 홍쌤께서는 코리안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유일한 전업 재보험 기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63년도에 네. 처음에는 국영기업으로 사업이 시작이 돼요. 네네. 그래서 국영기업 대한 손해재보험공사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8년도에 대한재보험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민영화되게 되고요. 지금 이제 공기업은 아니에요. 민간기업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사명을 코리안리 재보험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계 뭐 재보험의 1등에 올라있고 굉장히 좀 규모가 크고요. 네. 그 기업의 어떤 가치를 볼 때 인당 영업이익이라는 지표를 봐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1,000억을 버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한 제조업도 있고 또 사모펀드 이런 데는 인원이 굉장히 적게 들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을요 1인당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좀 나열을 시켜보면 그 1등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코리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당 영업이익이 한 8억 2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2등이 롯데케미칼이고요. 롯데케미칼이 한 4억 8천 정도. 네. 3등이 네. 그렇죠. 글로비스가 3등인데 한 4억 5천만 원 정도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장을 지금 한 60% 정도 점유하고 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입지도 좋고 이익률도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13년도에 매출이 한 5조 9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600억 정도 났고요. 작년에는 매출이 한 8조 4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2,400억 정도 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입지 아주 높은 재보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하네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네. 기업을 제가 이한국씨라고 네네 그렇죠. 반성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 경솔했네요. 네. 아닙니다. 아, 어떻게 1인당 8억씩을 벌죠? 그러니까요. 와, 그 규모가 8조라니 그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진짜. 네, 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 국내에 진출하는 해외 재보험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리안의 입지는 어떤가요? 현재 이 과거와 같은 영광이 계속 갈 것이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재보험 시장 점유율 6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해외 재보험 기업들이 속속 우리나라의 영업 채널을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이런 재보험은 하지 않지만 국내에 있는 손해보험사들이 또 요즘 얘네 지금 이 친구들도 사실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기업형 보험하고 연계해가지고 재보험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나한테 보험을 들었던 이 손해보험사들이 재보험 시장 자체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또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르겠어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시아 캐피털리, 그다음에 퍼시픽 라이플리 이런 해외 주요 재보험사가 국내 영업망을 정식 가동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도 볼까요, 백수영? 로이즈 마켓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건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세계 보험 시장의 메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300년 전통의 이제 세계 최초의 네. 보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코리안이가 영국 로이즈 마켓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로이즈의 이제 하나인 이제 비즐리사. 비즐리사라는 회사랑 이제 업무 제휴를 네네. 맺고 네. 유럽 선진 시장에 진출을 한 거죠. 비즐리사는 어떤 회사인지 설명 가능합니까? 비즐리사는 네. 로이즈에서 좀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오, 그래요? 잘해요. 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거기서 이제 로이즈에서 이제 네네. 대충 한 유재환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아, 그래요? 네네.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네. 어떤 느낌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네. 할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홍기찬 선생님 이제 분량도 네네. 좀 드려야 되고 네네네네. 그런 부분 좀 챙겨야 되잖아요. 우리 알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죠. 제가 혼자 다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눠서 해야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은데 고무적인 성과이다라는 걸 좀 느낌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가는 건지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커요. 네. 보험 산업이라는 게 태동하게 된 것도 사실 영국에서부터 그 스타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보험 기업 중국 시장까지 진출을 했다. 이런 분들의 상징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 해외 시장까지 두드리기 위한 노력인데 사실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뭐 영국 시장에 진출한다기보다 아직은 지금 초기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선진 영국의 보험 심사라든가 언더라이팅 그런 기법들을 익힐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렉시트로 인해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 금융시장 자체가 좀 흔들릴 수가 있고 해외 자본들이 영국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데 유로존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 이제 효과라든가 관세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탈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리스크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진출을 했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코리안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물론 긍정적인 요인은 없을 거예요. 뭐 부정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이즈 현지 법인의 현재 영업보다는 선진 보험 심사 기술들을 배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아주 기업의 치명타가 될 만큼의 그런 그 외부 환경은 아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AIA 생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영. 네. AIA, American International Assurance. 오. 네, 그렇죠. 안 AIA가 요새 네? 광고 캠페인 영상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네. 국제 광고제에서 수상 릴레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광고냐면요. 그 광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 뭐야? 기적의 목소리 복원 프로젝트 엄마의 첫 번째 노래. 저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네네. 주인공분이 이제 언어 장애를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랑 목소리 기부자를 했고 딸에게 처음으로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내용의 캠페인. 네. 광고 그 상들을 지금 막 네. 쓸고 다니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제20회 웨비 어워즈 마케팅 부문 수상. 본상 그리고 2016년도에
프라하 국제 광고제에서 동상을 수상했고요. 네. 그리고 2016년도 페북 어워즈의 국내 첫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아우, 일단 발표 중 온라인에서 누적 조회수가 엄청났던 그 감동의 영상이기도 한데요. 일단 먼저 AIA 생명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선생님? 실제로 뭐 글로벌 네. 보험회사죠. 네. 미국의 대형 보험사인 AIG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사로서 출범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1931년에 이제 출발이 되고요. 47년도에 본사를 이제 홍콩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이런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큰 입지를 갖고 있지만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의 그 입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총 직원 수가 뭐 23,500명 정도 되고요. 네.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태국 등 한 6개 지역에서 시장 점유 1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경우에는 이제 87년도에 AIG의 계열사인 알리코 생명보험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회사 이름을 AIG 생 생명보험으로 이제 영업을 바꿔서 시작을 하게 되고 2009년도에 지금의 AI 생명으로 사명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 지금 원래 뭐 삼성이라든가 현아 같은 교보 이런 대형 생명 생명보험사들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같이 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오늘 모르겠어요. 코리안이라는 회사는 재보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라이벌 매치할 만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른 보험회사들 중에 업은 좀 다르지만 또 굉장히 탄탄하고 아주 브랜드 인지 가 높은 보험사를 좀 우리가 같이 파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재보험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적인 보험 산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A 생명처럼 최근 보험사나 은행들의 바이럴 마케팅이 열풍이라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바이럴 마케팅 이제 아주 일상적인 용어가 됐는데 의미는 이제 바이러스하고 오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 SNS 같은 걸 활용해서 기업이 내가 비싼 광고비를 내고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파급력이 넓혀지는 게 바이럴 마케팅이죠. 흔히 말해서 이제 입소문 마케팅이 될 거예요. 단순하게 뭐 얼마의 돈을 받아서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보다는 보험이라는 게 결국 안정성이잖아요. 내 삶의 안정성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나의 부모님 또 나의 자녀의 모습을 생각을 해야 보험료를 납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리 위한 마케팅 기법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백세 노트 또 한 장 넘겨볼게요. 네, 달러 보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말 그대로 달러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보험인데요.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국내 처음으로 AIA 생명이 달러 연금 보험을 도입을 했고요. 올해 이제 달러가 되게 강세잖아요. 네. 네, 많이 오르고 있다고 뭐 하니까 이제 달러 보험이 재테크 상품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흔한 보험 상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험 상품으로 지금 외국계 회사가 국내에 있는 빅3하고 경쟁하기가 다소 좀 버거워요. 그래서 실제로 AI 생명 그리고 알리안츠 이 두 곳에서 달러 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는 보험도 보험이지만 투자 자체가 달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브렉시트가 나고 나서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졌단 말이죠. 영국 경제가 어찌 될지 모르니 그럼 파운드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걸 버리고 새로운 걸 사야 돼요.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죠. 그래서 달러, 엔화 그다음에 금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그 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똑같은 보험료를 낼 때 원화로 내는 것보다 달러를 내게 되면 이 수익률을 떠나서 내가 투자한 그 볼륨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그 해외 보험사의 국내 실적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AIA 생명의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생명보험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은 굉장히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6년도 6월을 보면은 600조를 넘겼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그냥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이 늘었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결국 이 돈을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확보돼야 되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보험료 납부가 또 걸려 있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떤 보험사들이 저는 아까 달러 보험 같은 것들이 아주 좋은 사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무언가 우리 보험사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빨리빨리 내세우고 거기서 수익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근데 AIA 쪽 제가 뭐 잠시 스쳐가는 뉴스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장교 특별사용 이런 부분
그런 게 있군요. 제 친구 중에서도 ROTC 출신으로 보험업계 지금 종사하고 있지만 생각하고 이런 거군요. 지원 방식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선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경쟁률을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아, 그 기업 장교 특채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분은 장교신가요? 아,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금융 쪽으로 가고 싶은데 네. 금융 쪽이 연봉은 센데 연봉이 세니까 혹시 근무한 게 안 좋거나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연봉이 높은 만큼 뭔가가 있을 것이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필요한 게 어떤 건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코리안이나 어려워. AI 생명이나 아시아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되게 위상이 높은 보험회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영어,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어들도 많이 배워놔야 할 것 같은데 그 두 국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도 있을까요?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먼저 좀 인식적인 측면에서 뭐 보험회사라던가 금융권 하면은 연봉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보험 하면은 되게 영업 같은 느낌으로 힘든 느낌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고 재보험에서는 무슨 일을 할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실제로 코리안리나 아니면은 외국계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근무 환경이나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보험 상품은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 보험 상품의 특징이나 그 차이점이 그다지 크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업력이 중요해요. 그럼 영업력이라는 건 휴먼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유통 채널이 될 수도 있고 보험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마케팅도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감성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재보험은 뭐 그런 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의 특징 그리고 요율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이 보험사가 보이고 있는 리스크를 내가 얼마만큼 떠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흔히 게리 파트라고 얘기하는데 네. 보험 상품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그 다음에 통계적인 분석 능력이 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보험사는 이런 영업적이고 마케팅적이고 관계, 네트워킹, 다시 말해 B2C적인 느낌이 좀 강한 업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다른 업종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좀 인사이트, 통찰력, 그리고 통계적 분석, 빅데이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다. 그렇게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좀 나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일단 보험계라는 게 아무래도 수치적이나 이런 걸 많이 다루다 보니까 뭐 경제학과, 금융, 경영 전공 이런 친구들을 위주로 좀 선발될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뭐 또 이게 저와 같은 신방과를 전공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마케팅이나 홍보, 미디어의 영상이 많은데 실제로 취업 직군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실제로 재범 말고 일반 영업으로 보면, 일반 보험으로 보면 지금 은행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은행 들어가는 친구들의 공통적 특징은 금융 지식이라기보다는 영업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네. 물론 보험은 여러분들이 보험 판매하는 건 아닌데 약간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관리자적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전공 지식보다는 이 친구의 기질을 더 많이 봐요. 영업적 자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그런데 판매할 상품이 그냥 일반적인 식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같이 보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또 논술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전공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대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그다음에 영업적 자질이고요. 그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제 금융 지식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나 상대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과 상품과 금융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독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점은 있어요. 네. 근데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판하는 친구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금융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면 취업이 되겠지? 또 그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는 같이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때로는 뭐 내가 영업적 자질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동향과 흐름도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취업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집합을 만들기 위해서 양측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영원 학습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그럼 이제 취업 준비적인 측면에서요. 네. 뭐 외국어 같은 경우는 어느 기업이나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흔히들 많이 하는 게 뭐 중국어, 영어는 이제 너무 포화 상태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제3사 외국어를 준비하고자 하는데 혹시 홍쌤께서 중국어나 영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를 추천하시는 게 있다면은
그죠. 다른 언어도 중요한데,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현장에서 아이들 많이 만나다 보면 영어 하나도 똑바로게 하는 친구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 언어 정도만 잘해도 충분히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국 거래선들하고 비즈니스를 진행을 할 때 실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를 많이 안 써요. 그리고 레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영문 레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영어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신흥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중국 다음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켓을 우리가 인도네시아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이너라든가 그다음 남미 시장도 계속 성장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서반어, 포르투기 뭐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면 취업 자체 경쟁력으로 올라갈 겁니다. 아, 그럼 일단 영어를 확실하게 마스터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대부분이라고 하면 일반적이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백수영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너무 기다렸어요. 네. 아 진짜 오늘 뭔가 촉이 와요. 네. 어떤 촉이 오는지 설명해 주세요. 뭔가 오늘 처음 들어보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큰 숫자. 두 기업의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16년 사원급으로 봤을 때 한 4,900 정도, 그다음에 AI 생명 같은 건 3,450 정도니까 금융권이 통상적으로 좀 수준이 좀 높은 편으로 보면 되겠죠. 처음 들어보는 숫자를 갱신하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역시나 오랜만에 실망스럽지 않네요. 그렇죠. 네. 그동안 근데 이렇게 연봉 물어보고 다 기억해요? 저 대충 그냥 선 있잖아요. 선 대충. 선. 어느 정도 선이 되었다. 그 정도만 좀. 남 친구들한테 지금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어요? 좀 약간 그래도? 어느 업계가 좀 더 받고 어느 업계가 조금 덜 받고 이거는 좀 머릿속에 있어요. 잘 성장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또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드라를 알아봐야겠죠? 우리 백수영. 네. 먼저 아까 그 VCR 보면서 잠깐 나눴던 얘긴데요. 보험사에 입사할 때는 장교 출신이 유리하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실제로 선호도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사들과의 소통, 관계, 때로는 리더십, 새로 나오는 금융상품을 그분들한테 의사전달도 해야 되고 실적관리도 일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장교들, 그러니까 관리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매력도가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뭐 보험뿐만이 아니라 뭐 패션, 유통, 자파, 주류, 뭐 통신업계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이런 소비재 영업 같은 경우에는 장교체험을 원래 뭐 대부분 선호합니다. 장교체험이 별도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판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장교전형을 하는 친구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반전형일 때는 군생활의 이력을 녹여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장교전형일 때는 대부분 이제 소대장, 중대장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모든 장교들이 겪는 이야기를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부대에 뭐 자살 충동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애를 막 설득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제대시켰다, 뭐 훈련 받을 때 굉장히 어려운데 열심히 해가지고 표창 땄다. 이거는 대부분의 소위나 중위들이 경험하는 이력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스토리 이야기를 좀 적었으면 좋겠다. 장교 출신들이 대부분 이야기가 너무 똑같아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요. 방송 보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참모 이력이 더 화려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업무, 그러니까 부사관, 군무원, 계원, 그리고 어떤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그런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진행했던 나만의 경험, 무언가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소재에 접근하기 위해서 장교 출신들도 이야기를 좀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카더라도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는요. 보험사 입사에는 지방학생들이 유리하다? 카더라! 카더라! 유리해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지역 거점 영업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통상적으로 그래요. 제 학생들 보면 지방 출신인데도 지방에 가려고 하면 오히려 기피해요. 서울에 남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서울 출신들은 더 안 가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연고지가 그쪽에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도 내가 잘 알고 친숙하고 또 그 어떤 시장을 바라보시는 안목이 나에게 있다 치면 오히려 그쪽에서 영업 업무하는데 더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리안리와 AIA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지 알아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분야에 좀 자신이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보험사 같은 경우 되게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특히 저는 일단 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생소했잖아요. 또 이제 뭐 B2B를 중심으로 한 그 대규모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지금은 코리안리가 되게 우리나라에 우뚝 서 있지만 또 이제 외국계 재보험사들이 들어오려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코리안리 쪽에서 좀 더 화이팅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네, 백수영은요? 오늘 선택은 좀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좀 쉬운 것 같, 쉬운 것 같아요. 어디요? 내가 B2B에 적합한 인재냐, B2C에 적합한 인재냐를 그렇죠, 놓고 그렇죠.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가 그렇죠.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B2C에 좀 적합하지 않습니까, 형님은? 저 같은 경우는 B2B는 뭐 전혀 뭐 너무 생소하고 좀 약간 감성적으로 사람들과 이제 부대끼면서 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IA. 뭐 제가 만약에 취준생이라면은 AIA가 좀 더 저한테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주죠. 홍쌤의 팁 들어볼게요. 금융업 그리고 보험을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이야기한 두 회사에 대한 고민거리는 사실 없어요. 재보험 업계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코리안리는 공채 나오면 당연히 쓰죠. 그런데 정말 고민이 이런 걸 거예요. 보험사를 써야 되는데 삼성 공채를 지원할 때 삼성 생명을 써야 되냐, 생명 화재를 써야 되냐, 뭐 이런 고민들이 더 실제적인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생보와 손보의 개념 차이는 무엇이고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라든가 삼성생명과 화재의 움직임을 봤을 때 나는 이곳이 더 나에게 맞을 것 같다. 아니면 또 나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과거 경험들을 봤을 때는 생보보다는 손보 쪽이 더 나에게 와닿겠다. 게리파트보다는 보험이 영업이 나에게 맞겠다. 영업보다는 보상이 나에게 맞겠다. 근데 이런 식의 생각들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보험은 그냥 보험이 따름이에요. 보험료 내는 거고 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구직자들의 식견들이 저는 항상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업을 찾는 부분이고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갈 때 그 수많은 대학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학과 전공을 하고 그 대학을 들어갔던 여러분들이 기업 채용을 할 때는 아주 단순하게 판단해요. 오늘 나오는 방송 내용 하나 보고 나는 어디 있어야지? 그렇게 판단하면 그건 여러분들 인생이 너무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삶의 길을 찾는, 그러니까 단순 취업을 위한 취업이 아니라 내 삶의 비전을 찾는 어떤 기업과 장소를 고른다. 이렇게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취향 경영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